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어제는 늦게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미 증시도 살펴볼 겸 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른 아침 5시 25분쯤 지나고 있습니다. 미 증시 마감까지는 한 30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우리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뭐 보시다시피 양지수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뭐 비차익 순매도도 10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수급이 오늘 아침에 좀 꼬여 있었습니다. 종일 개인들만 아침부터 뭐 4000억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마감대는 지금 8000억 정도 돼 있고 기관과 금융 투자 연기금도 계속 팔자세로 오후 내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외국인이야 뭐 환율이 지금 뭐 오르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좀 꼬여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뭔가 개별 종목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매매하기가 참 애매하고 좀 어려운 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기준과 원칙, 뭐 이런 중요한 종목의 중요한 뭐 기준선을 돌파한다든가 뭐 지지 반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잘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오전장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강하게 오를 때 그럴 때 과감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손절은 꼭 잡고 매매하시면은 일단 별탈 없습니다. 그 손절할 때도 뭐1%좀 많게는 뭐3%좀더 길게 잡으면 5% 마이너스 뭐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손절을 잡고 과감하게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나지 주저주저 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원칙과 기준을 꼭 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시간 시간마다 항상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S&P 500, 뭐, 다, 지금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체크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장중에, 음전환 했다가 지금 상승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장 마감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또장 후반에 좀 밀려서 뭐 약보합이나 또 이렇게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상승, 지금 형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시장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 이제 연일 3일 동안 지금 오르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단 추세 때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적산명 출현하면 하루 정도 이렇게 쉽니다.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은 아예 눌러줬다가 밑으로 이렇게 눌러줬다가 봉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종목이나 지수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요렇게 적산명 출현하고 음봉 한 개나 두개 정도 만들고 요렇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나 지수는 21선 위로 올라서야지 일단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고수들이든가 뭐 단타 위주로만 매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적산명 출현하고 어제 음봉 하나 주고 지금 다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지 여기서 바로 상승시켜서 21선 위에 터치하고 봉우리를 만들지 돌파하고 봉우리를 만들지는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21선까지는 터치하러 올라갈 겁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그러면은 미리 봉우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21선에 올라타고 쌍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 때는 항상 50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뭐 참고하시고 뭐 중요한 지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니까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뭐 지수하고 똑같이 흘러갔죠. 여기다 찍어 놓은 거는 요 화살표 뜨면은 뭐 9일 정도에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음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은 지켜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 서열면서 올라가는지 지수가 올라가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뭐미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핑크선 이런 자리가 거의 저항입니다. 21선 있고 지금 여기가 21선, 221선, 그다음에 핑크선 이런 자리가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야지 뭐 삼성전자도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더라도 아직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더 보수적으로 보고 봉우리를 아예 만들고 요 봉우리 만드는 요 전저점을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여기가 지금 뭐 핑크선, 201선, 뭐 60선, 20선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좀 강력하게 위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는 꼭 봉우리 만들고 또 봉우리 또 만들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뭐 모멘텀이나 뭐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바로 쭉 20선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그랬죠. 좀 하락을 하고 똑같이 지수에 따라서 지금 21선 위에다가 어제 이제 내려왔는데 아직 61선이 고개 꺾이지도 않고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고 5일선이 지금 이제 위로 지금 5일 60일 골드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죠. 파란 점선인 데서는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요 이를 뚫어주는 모습 보여야지 이것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A, B, C로 빠진 상태고 지금 반등 한번 주고 다시 저점 잡으면서 여기서 짧은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3분기에 좀, 3분기가 아니고 1분기 끝나는 후반 정도에 조금 좋아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매매하는 타임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일단 여기서는 뭐 첫날이기 때문에 단타 충분히 하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양봉을 하락을 멈추는 양봉 나고 두 번째 양봉 나온다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해도 된다 했죠. 그리고 앞에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거기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매매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미리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든가 뭐 본전이라도 뭐 위에서 바로 들어갔는데 뭐 종가에 들어갔는데 뭐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냥 털면 나오면 되고 본전이나 뭐 수수료 일단 손해본다 치고 그렇지만은 오늘 강하게 2, 3% 갭 뜨고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은 좋아집니다. 여기 갭자리 여기 50만 5천원 지금 찍어놨죠. 여기 돌파하면 매매하라 그랬잖아요. 매매 들어가신 분은 뭐 축하드려서 수익 나고 여기 위에 지금 59만 7천원 좀 상장 첫날 시가 자리 여기를 돌파하려는지 아니면 여기 맞고 쉽게 해서 뭐 농구 골대 만들고 떨어지려는지는 이제 뭐요 근처까지 이제 수익 실현하든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고점을 갱신 못하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죠. 요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수 관련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좀 중장기적으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면은 조금 들고 가시는 것도 다른 계좌에 넣어놓으시고 매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매는 일단 TJ 미디어는 일단 아침에 수익 실현하고 이제 팔았습니다. 좀 거래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이런 모습 보이고 좀 밑으로 좀 운봉으로 좀 하면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면 거래량이 아예 이거보다 더 많이 하면은 이렇게 바람기 패턴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6,090원 요 자리를 꼭 손절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내일 매매를 못하지만은 내일 항상 전고점 캔들 돌파를 할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손절을 6,090원 손절을 잡고 미리 매매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전고점 돌파할 때 매매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오늘 일동제약 있죠. 일동제약도 말씀드렸죠. 거의 지금 피크 아웃됐는데 오늘 또 뉴스 나오면서 매매를 하려면은 이 운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를 했죠. 어중간해서 매매해도 수익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전고점 앞에 있는 캔들을 돌파할 때 손절을 잡고 매매하면은 높은 자리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은 뭐 바로 뭐 1, 2%는 금방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뭐잘 지켜주면은 또 내일 한번 더 바라보고 내일 만약에 거래량 없이 좀 밀린다 싶으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것도 이제 웬만큼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일단 눌러줄 때 다시 뭐 매매 들어가든가 요런 핑크선이나 뭐 신고가 이전 41,000원짜리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면은 또뭐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아무튼 좀 올라와서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뭐 음봉이 떨어져서 5일선 이탈하면은 매도했지만은 5일선 잘 지켜주고 중요한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뭐 단타라든 또 상황 지켜보고 하루 이틀 더 단기 매매를 하든 뭐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일단 보유한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우상 그대로 갖고 있죠. 종종거름으로 계속 갖죠. 요것도 아까 지수에도 설명했듯이 적산명 3개 나오고 하루 정도 이렇게 쉰다 그랬죠. 하루 정도 쉬고 미리 다 말씀드린 겁니다. 추세 때 위도 지켜주고 있고 여기 단기 추세 때 위로도 올라왔고 아직 21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가는 도중에 21선이나 이런 자리, 파란 점선 있는 자리가 목표인데, 파란 점선 자리가 목표인데, 일단 21선에 맞고 떨어지면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거래량 없이 또 단봉으로 아직 붙어 있으면은 일단 계속 버티기 가능합니다. 이거 그대로 들고 있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머리 위에 있고, 내일 거래량 나오면서 여기 단기 추세 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장기 추세 때 있는 데까지 목표. 볼린저 밴드 6,900원 요 근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까만 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요 기준선 있는 데까지 일단 목표치를 두고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 여기 장기 추세 때하고 비슷한 자리였죠.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강하게 가는 거고 돌파 못하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은 이제 봉우리 만들면서 내려오니까 봉우리 만들면서 밑에 자리에서 또 지지받고 쌍바닥 만드는지 모습 보이면은 또 다시 한번 매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저점을 찍은 상태고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V자 형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5일선 이탈하면서 땅바닥 찍는 모습 보이면 다시 매매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61선은 찔러놓고 200선까지 찔러놓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내일 하루 정도 더쉴 수도 있고 뭐 3일째 계속 단봉으로 머리 위에서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현우산업은 그대로 아까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TJ미디어는 뭐 수익 실현하고 세 종목 들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한신기계를 여러분하고 빠르게 매매를 했죠. 일단 아침에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매매를 바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고 60선도 돌파하고 그런 자리인데 여기 까만 선 있는 근처나 전고점 자리에서 지금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내일 또 하루 정도 쉬고 뭐 이런 자리에 달라붙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일 바로 올리는지는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상만 해요. 여기 뭐 수치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대에 더 위에 올라가느냐, 밑에 형성이 되느냐, 뭐그 정도로 이렇게 마자패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냐, 뭐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큰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에 따라서 뭐 어떤 종목은 뭐 1,000만 주 이상씩 올라가야 상승하고 그거는 유통 물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큰 이런 수치는 크게 뭐볼거 없고 그냥 막대그래프에서 더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뭐 이런 것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핸들 형태 모양하고 거래량이니까 그것만 잘 관찰하시고 그러면서 이평선 중요한 자리 20선 위에 있느냐 정별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수익 실현하고 일단 나머지 물량 좀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어요? 여기 3,670원 이전에 있는 중요한 기준선 자리를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물량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르비텍했죠. 오르비텍 여기 짧은 추세선 요 위로 돌파하고 장기 추세 때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60선 올라오고
일단 221선 근처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 충분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면 상한가를 가면은 200선 돌파할 때 상한가를 가면은 그대로 홀딩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라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이런 자리 짧게 농골대 만들고 항상 위에 올라갔다가 전고점 자리 이탈하면은 일단 나왔다가 내일 또 하루 정도 이것도 뭐쉴 수도 있고 이렇게 쉬면 쉬어주는 모습 보이면은 모레 또 상승 변곡이 됐으니까 이렇게 또 흐름이 이어지는지는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200선을 찔러놨기 때문에 일단 200선을 재돌파할 때는 무조건 따라 올라 들어가겠죠. 아니면 며칠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지지하는 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자리 이탈하면은 6100 20원 이런 자리 이탈하면은 털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센스도 했죠. 아센스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항상 신규주는 분봉을 보면서 하라 그랬죠. 분봉. 분봉을 이제 보시면은 아이고. 또뭐 누르네. 뭐 이런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강하게 올랐죠. 이제 따상을 못 가갖고 따상을 못 가면은 매매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8,000원짜리니까 8,000원짜리니까 요 위에 이제 따상 찍고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잖아요. 상한가 찍고 아침에 시가 여기서 형성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따상을 가면은 매매하기가 애매합니다. 눌러준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아침에 분명히 여기다가 16,500원짜리 요거 운봉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바로 진입해서 매매하라 그랬죠. 여기를 손절로 잡고 그래서 수익 났잖아요. 수익 나고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놨죠. 요 추세대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탈하면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10% 정도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여서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 또 단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 잘 지켜주는지 올라가면은 깨면은 일단 털고 나오면서 요 자리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요 자리까지 기다리면은 일단 매매 가능하는데 매매 못했죠. 요 자리까지 왔는데 꼬리에서 잠깐 다른 종목들 보느라고 여기 반등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럼 매매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점점선인데 밑에 있고 좀 위험하니까. 일단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고서 쭉 빠졌습니다. 쭉. 계속 저항받죠. 16,000원. 기가 막히게 또, 이런 지지 저항대를 딱 찍어서 이렇게, 신규주 매매에서 수익 났습니다. 신규주는 거의 뭐99% 수익 나잖아요. 10종목 하면은 9종목은 거의 성공하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코 바이오밴드 이제 라방 끝나기 좀 전에 미코 바이오밴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반등 자리 노려서 진입을 했는데 이것도 분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분봉에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면서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2시 20분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반등을 노렸는데, 반등을 노는데 반등을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점점선을 이탈하고 나왔습니다. 이탈하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나다가 손절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 한번 노리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라방 끝나기 전에, 요 핑크선 위로라든가, 점점선 위로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못했지만은, 우리, 라방 들어오신 분들은 또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 그랬죠. 수익이 나서 충분히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챙겼으면 다시 좀 있으면 이탈하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렇게 매매하고 라방 끝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매매할 때뭐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바로 뜨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조금 머물거리다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은 수익 실현들 다할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매매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다행히 오늘은 뭐 충분히 수익들 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보니까 로보로보가 조금 이제 흐름이 이제 우상향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좀 우로 좀 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 변곡률이 요 자리에서 좀 밀렸는데 일단
며칠째 들어가나 보면 다시 뭐한 이틀 있다가 상승 변곡일에 들어오니까 내일 상승하든가 모레 상승하든가 연속 계속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940원, 7,940원 뭐요 자리에서 매매하신 분은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되고 지금 파란 점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전 신고가 자리도 지금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중복돼서 좀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추세 때, 단기 추세 때도 지금 따라서 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추세 때 돌파 못하면 추세 때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변곡일을 기다리는가 내일 바로 돌파하면은 상승 변곡일도 상승할 수 있고 만 105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 원대에서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를 돌파 안착을 하면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위에 카키색 또 화살표가 뜨면은 8일, 9일에 상승할 수 있으니까 둘레, 엿서, 엿달, 아홉. 요 자리에서 음봉인데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못 하다가 종전구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자리에서 노렸는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 못 하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에서 요런 21선 올라가는 자리하고 만약에 9일에서 못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9배수로 가면 됩니다. 18일 날에 일단 변곡을 노리면 됩니다. 변곡. 18일 날이 요 자리예요. 9일 날에 못 갔기 때문에 18일짜리 요 자리에서 일단 변곡을 노리면 올라갔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거 내일 여기 추세 위로 올라가고 여기 파란 점선 그 다음에 7,940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거래량이 실려야 되겠죠. 저런 자리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보이면은 충분히 올라가면서 만 100원인 데까지 돌파를 하든가 또 살짝 올리고 꼬리 살짝 올려놓고 또 받고 떨어지든가 한번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또한 종목은 PNC 테크인데 PNC 테크도 지금 추세 때 위로 올라가고 지금 파란 점선 위에서 돌파하고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200선이 그러니까 200선 밑으로 내려와 와서 200선 재돌파해도 들어가든가 내일 바로 50선 지켜주고 양봉 생기면서 올라가든가 일단 두개 음봉 내렸죠. 원래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봉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날 이렇게 토끼기 이제 나오는 모습 보이든가 일단 200선 근처 지지 받고 올라가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충분히 8,240원까지 일단 갔다가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은 여기 정확한 농구 끝에 만들지 않았어요.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 8,240원까지 일단 목표를 보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홀딩하든가 일단 수익 실현하든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밀릴 수도는 있지만은 지금 형태를 봐서는 거래량 좀 나오면은 바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저점 딱 찍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 증시는 좀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밀렸네요. 나스닥은 하여튼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렇게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떨어지면은 일단 저점 깨고 또큰또 시세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관찰됩니다. 결국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하락 장 막판에 또 하락 반전을 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이 좀줄수 있는데 여기서 잘 지켜주길 바랬는데 또 여기서 장 막판에 차익 뭐 실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뭐 나와서 또뭐 기업 실적이 또 저조한 뭐어 종목이 나왔다든가 뭐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지금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내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애플은 뭐 지금 뭐미 증시가 지금 애플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애플은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뭐 빅테크 중에 뭐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은 조금 보조하든가 정보와 뭐그 정도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넷플릭스도 뭐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그런 상태이니까 아무튼 뭐 참고하실 분들은 우리 시장은 또 아침에 뭐 일찍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종목, 그다음에 수급이 몰렸는데 뭐 갭을 떠도 뭐 이런 자리에서 만약 매매하는데 갭을 뭐 이런 자리에서 떴다 그러면 시초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중요한 자리, 전고점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시초에 들어가고 갭을 떴는데 이런 자리를 돌파 맞다고 이 근처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 갭을 뜨면은 그런 자리에서 시초가 매매하든가 좀 지켜보고 양봉을 유지한다든가 그러면 매매하셔도 되고 이렇게 매매하시고 오전에만 강하게 몰리는 종목의 수급이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되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매매 다잘 대응하셔서 수익들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매매를 할수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